하고 했는데 지금 딱 나왔대요. 회사 딱 나오는 순간 이사님한테 잡혔대요. 밥 먹자고. 그래서 전해달래요. 죄송하다고. 분위기 알만하네. 밥 먹을 때 잡혔다니까. 그거 한 분은 기시감이 치세요. 저분도 운전병이세요. 처음 보시죠? 운전병. 또 운전병? 네. 뭐야? 왜요? 뭐 또? 인사 좀 해. 운전병 주시죠. 아니 해병대도 아니고. 봐봐. 어머. 저 그림 뭐야? 아 뭐야. 잡는 것 같아. 혼내는 것 같아. 공기 잡으신 것 같아. 아니. 뭐하셨어요? 되게. 응? 나 무슨 차를 몰았나? 뭐. 뭐 보셨대요? 중형, 대형하고 1호차, 중대장차 뭐 하셨대요. 1호차라 그러면 우리는 장군 정도까지 이렇게 해놓고. 뭐. 아 장군차 그러니까 중대장님이라고 그러죠. 정도면 뭐 네. 레토나 네. 1호차를 했다는 거는 그, 아니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 진짜요? 네. 인정받았다는 얘기. 그 군대에서 차 그 군대에서 차 묻는 거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갈 때 이제 그 뭐 시험 봐서 뽑기도 하지만 시험 봐서 뽑기도 하지 경쟁률이 세고 뽑기도 하지만 가서 이제 1호차 운전병이 됐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았다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 애티튜드가 되게 좋았다 저희 매니저들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밥 해주신 아 여기 치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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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랑 너무 잘 맞네 아 치사병이세요 아 이건 뭐 3대 그걸 다 갖췄네. 아, 운전병, 취사병, 꼰대. 베텐의 3요소. 아, 그래서 3주년이냐고 하긴, 러브리즈 팬들은 모르고 들어왔다가 오늘 새롭게 알게 돼. 여러분, 그래서 3주년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숲고 9월 컴백 확정된 러블리즈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 출격 할게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러블리즈 컴백 소식 1년 4개월 만에 완전체 출격이었습니다. 반가운 러블리즈 컴백 소식이 떠서 가져왔습니다. 예, 지혜씨가 배텐에 합류한 이후의 컴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네요. 이게 배텐 멤버 누군가가 이렇게 활동을 위해서 컴백한다. 뭐 이런 걸 전하는 것도 참 특별한 건데요. 예, 다른 컴백 때보다 더 기대되고 더 응원하게 됩니다. 신곡 나오면 베텐에서도 많이 틀어드려야 되니까 좋은 노래로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새로운 청취자들이 급증하는 시간. 러블리즈 유지혜 씨와 함께하는 꽃묘 꽃묘회 날입니다. 불금을 불금답게 만들어줄 금요 요정 지혜 씨는 이미 제 옆에 나와 계신데 염색을 세게 하고 오셨어요. 네. 금발의 지혜씨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고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로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사연을 보내주세요. 배텔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낫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 FA 구도로 통닭 티오더 기업에서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중흥토건 호치킨 반올림피자샵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2588 대리운전 이브자리, 올바른 소파 자코모, 자담치킨과 함께합니다.
전환 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520님. 성재형은 아나운서 후배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어색한가요? 일단 후보 2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누구를 의식하진 않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어색하고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막 어색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성향이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건 김주. 예. 근데 저는 김주 아나운서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고요. 예. 하지만 말을 가장 적게 섞은 것 같긴 하네요. 9963님, 요즘 독립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하필 벽지가 라임색입니다. 저는 모던톤의 시크한 집을 상상했는데 망한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벽지를 바꾸지 못한다는 건 이제 남의 집이란 얘기인데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 정도는 좀 적응하시고 또 막 엄청 오래 살 건 아니니까 예. 한 2년 혹은 4년 뭐 이런 단위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도배는 해주지 않나요? 저도 처음 독립할 때 도배 해주셨는데 자 7145님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소파 짱 편해요. 침대보다 왜 더 편하죠? 이걸 이제 아셨다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예. 침대보다 더 편하진 않습니다. TV가 있기 때문이고 침대 있는 방에 TV를 두시면 그게 더 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혜원님, 베라버니, 새로 들어온 멤버 지혜님에게 베리는 베라버니인가요? 오빠인가요? 삼촌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삼촌인데 호칭은 사실 서로 말로 기로했습니다. 예, 저는 쿨하니까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지 싶다면, 남의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면, 자꾸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당신도 꼰대일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당신의 꼰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는 시간. 아이쿠, 내 맘이 정말 꼬묘꼬묘해. 감사합니다. 3주 만에 BTU, 배텐 유니버스의 완벽 적응, 꽃묘지수까지 배텐의 찰떡인 게스트 러블리즈의 유지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예. 제작진부터 DJ까지 정말 그 배텐 어떤 스타일이 좀 네. 있는데 네네. 지혜 씨가 굉장히 빨리 적응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아, 제가 적응을 한 거죠, 지금. 그럼요. 저희도 적응하고 있고. 네. 예. 지혜 씨는 워낙 이제 배텐을 많이 좋아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여러 번 나오셨기 때문에 적응도 빠르셨던 것 같고. 보면 볼수록 배텐과 참 찰떡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부터 적응을 이미 하고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 매니저분들도 항상 같이 오는 분들이 다 운전병들이고. 맞아요. 운전병 출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스몰 토크를 좀 하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듣자니 그 취사병 출신도 계시다고. 아, 네. 취사병 저희 짬준 PD와 또 찰떡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지혜 씨가 배팅과 가장 잘 맞는 이유는 지혜 씨가 꼰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자꾸 꼰대 하니까 진짜 예. 멤버들도 저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죄송한데 원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아 정말 팬분들도 네. 지혜야 너가 꼰대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꼰대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많이 꼰대는 얘기입니다. 꼰재라고 이미 하고 있고. 아, 예. 아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 러블리즈가 9월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1년 4개월 만에 컴백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야 이게 경사네요. 와. 경사. 네. 배텐 활동 중에 이렇게 또 컴백 활동도 하셔야 되고. 네. 너무 행복해요. 뜬티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될까 싶어서 여쭤봤던 그 출근길 뜬티 패션 가능합니까 했는데 너무 가능하다고. 좋아. 너무 좋아요. 아. 저희 근데 그 뭐 인기가요까지는 저희가 커버 가능한데 타사 가요 프로 관계자분들께 너무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저 두 장 주세요. 돌려 입게. 아 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우니까 예. 땀이 날 수도 있으니까 한 장 입고 빨고 입고 빨고 하게. 그렇게까지.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놀라 있게. 예. 알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그 컴백을 위한 건가요? 금발로 지금 갑자기 변신하셨는데? 아, 아니요. 이건 딱히 뭐 컴백을 위한 건 아니고. 아니고요? 네,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신건강을 위해서 금발로 하는 건 뭐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그냥 네. 기분 전환을 기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 그리고 지금 모자를 쓰셨는데 특이한? 약간 포피 무늬예요. 약간 네, 좀. 표범 무늬. 좀 세 보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오빠를 이기기 위해서. 저를 이기기 위해서? 네. 뭘 이기기 위해서요? 오빠의 길을 누르기 위해서. 아, 네. 저는 사실 원래 꼰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 씨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꼰대력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아,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산적 스타일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맞습니다. 오늘의. 예. 자, 현재 BTU의 유일한 가수 멤버인 만큼 컴백하시면 베텐에서 팍팍 밀어드립니다. 아, 진짜요? 예.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그럼요. 자, 지혜 씨에게 이런 문자 왔는데, 파인애플님, 지혜 누나는 MBTI 뭐 나왔나요? 궁금합니다. 저, 그걸로 외웠는데, 인프피? INFP. INFP. 네. 아이 아닌 것 같은데. 오빠는? E로 시작해야 맞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완전. 인사성격이라. 아, 전 E가 완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는 완전 I. 약간 집순이 느낌이다. 저 완전 집순이. INFP. 네. 저는 ISTP였던 것 같아요. ISTP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 두 개 다르네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아, 꼰대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이랑 피가 들어가면 꼰대다. 예. 아. 엮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자, GGON 아니었냐고 하신 분이 있어요. GGON. 꼰! 예. IMGGON. I'm 꼰. 예. 너무 하시네, 다들. 아, INFP가 열정적인 중재자래요. 맞아요. 오. 전 중재를 잘합니다. 꼰대라서. 내 밑으로 다 집합해. 네. 이게 중재가 아니에요. 네. 예. 아, 지혜 씨는 GGON이고 저보고는 DDUN이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뚠이라고. 네. 아, 진짜 똑똑하다.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은 와. 하루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가. 와, 진짜 예. 똑똑하시다. 그럼요. 자, MBTI까지 알아봤고, 7009님, 은근 인싸인 지혜님, 새로 친해지고 싶은 걸그룹 멤버나 유명인이 있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걸그룹 멤버나 유명인? 네. 네. 그냥 뭐, 전혀 친분이 없더라도, 요즘 이분, 뭐. 저는. 배우도 좋고, 아니면 뭐, 유명인. 서지혜님, 배우 서지혜 씨. 네. 오.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아름답고 그죠? 아름다워요. 연기도 잘하시고 네. 친해지셔가지고 베테는 같이 나오셨어요. 저희가 섭외를 감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사심 채우려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지혜 씨가 인싸가 되셔가지고 저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그분도 예.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 서예지 씨. 서예지 씨. 꼭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꼭 지혜 씨가 베테네 가마우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꼭 오세요. 제가 인싸를 꼭 해서 제가 꼭 친해지고 오겠습니다. 자, 서 씨를 좋아하시네요. 오, 진짜네. 오, 진짜네요. 알겠습니다. 배 씨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서장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서지수 씨 얘기하신 분 있고 네. 예. 자, 매주 금요일 지혜 씨와 함께하는 꽃묘 꽃묘회.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이풀고 가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배화제 쿵짝쿵짝해. 네, 코너 제목처럼 우리들이 쿵짝이 얼마나 잘 맞는지 텔레파시 게임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VS 놀이를 하면서 각자의 선택지를 찾아볼 건데요. 둘이 통하면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고 둘이 안 통하면 청취자에게 드리는 선물은 없습니다.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보답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받으시려면 우리 둘이 꼭 통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래를 위한 영상 편집 때 영어 공부에선 쿵짝이 안 맞았어요. 맞아요. 예,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네. 전 영어를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오늘 뭔가 저랑 뭔가 뜻이 같다면 맞지 않을까. 이게 맞을까요? 저희 아빠가 알려준 걸로는 이게 정답이라고 했거든요. 옛날부터. 아, 아빠랑 저랑 맞는 거네요? 지혜 씨랑 저랑 맞는 게 아니라? 아, 저희 아빠가 예전부터 예. 저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이거는. 아,
근데 지혜 씨는 동의하는 거죠? 본인, 네. 본인 선택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쿵짝쿵짝께 오늘의 VS를 발표합니다. 바로, 갑자기 꽁돈이 생긴다면 나중에 쓸 비상금으로 저금한다 대 살까 말까 고민하던 걸 지른다. 저금하기 대 지르기. 자, 하나, 둘, 셋. 지르기! 와우! 데스티! 오! 아, 지른다? 당연하죠. 아버님께서 어떻게 또 그 따님께 지르라고 하셨을까요? 꽁돈은요, 예. 하늘에서 내가 정말 잘했다고 예. 날 칭찬해주는 거라고.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어허. 생긴 선물이라고 이렇게 내려준 꽁돈이라고 예. 그걸 바로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 아. 안 그러면 그만큼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 돈이 꽁돈이 생기면 지나가다가 돈을 줍거나 예. 진짜 돈이 그냥 흘려있으면 진짜 내가 주면 내 거잖아요. 아니 내 건 아니죠. 예, 완전 꼰대 많이 드시네. 내 거 아니고요. 그거 저기 경찰서 갖다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주면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꽁돈이 생기면 용돈을 받거나 예. 하면 그건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아, 꼭 써야 된다. 그렇죠. 네. 나한테 갑자기 뭐 보너스로 회사에서 너무 좋죠. 울리면서 지혜야 봉투 이거 고생했다 이러면 이제 그건 꽁돈이죠. 아, 완전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아, 당연히 말 안 하죠. 그렇죠. 질러야 됩니다. 예. 저는 원래 말 안 해요. 아, 원래 안 한다. 네, 원래 안 해. 제가 보기엔 아빠께서도, 아빠도 제가 보기에는 엄마 몰래 지르신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삶의 지혜를 지혜 씨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러블리즈의 유명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 저희 SBS의 내부자, 저희 영스트리트 류철민 네. PD. 저랑 동기거든요. 예. 저보다 형이에요. 네. 그분도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통하네요. 예. 진짜요? 뭐 회사에서 약간 그 보너스를 조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바로 써야 돼. 이러면서 똑같아. 예. 무조건 질러요. 예. 절대로 뭐 저금하거나 딴 데다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거는 지릅니다. 어머. 예. 저희 사인 CD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 어머 감사해요. 네. 그래서 삶의 지혜를 그 형한테 배웠었는데 아, 고맙습니다. 통하네요. 역시 러블리즈 팬과 제 열쇠고리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 저희 책상에 걸어놨습니다. 아, 책상에 예. 잘 걸어두신 거 맞죠? 지금 정말이에요. 아, 지금 올라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딱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걸 저한테 보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듯이 황제야 줄 게 있어 그러면서. 정말 수줍게 그거를 딱 놓고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이거는 정말 귀한 거다. 그래가지고 책상에 딱 걸어놨습니다. 아, 감사하다. 예. 자, 저도 지르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저금을 사실 저 이렇게 막 잘 열심히 안 해가지고. 진짜요? 예. 하셔야 돼요. 하긴 해야죠. 예. 근데 저금을 해도 이렇게 그 힘이 많이 빠지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저금해도 뭐,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혜 씨는 어떻게 저금을 잘 하시나요? 러블리즈 활동하면서 버시는 건? 저도 저금을 잘 안 해요. 저도 월세 내고 뭐 내고 하기가 바빠가지고 예. 아, 이제 저희가 독립을 했거든요. 각자. 각자 독립했어요? 네. 각자. 그럼 지혜 씨는 혼자 사나요? 네. 저도 혼자 삽니다. 아. 그래서 요즘 좀 빠듯합니다. 빠듯하다. 저희가 라디오라 많이 못 챙겨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꽁돈이 좀 생겼다. 뭐 한 노트북 정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사실 거예요? 제일 저는, 먼저. 전 요즘 제일 사고 싶은 게 카메라. 카메라? 응. 어떤 그 DSLR? 아니요. 그것보다 요즘 필름 카메라 같이 디카인데 네. 약간 필름 카메라 효과처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네. 남는 게 사진이라고. 아. 약간 뭔가 그런 게 갖고 싶더라고요. 원래 남이 가지고 있으면 더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맞아요. 제가 레트로 감성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더라도 좀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고. 맞아요. 그래요. 사진 잘 찍으시나요, 근데? 아, 저 사진 잘 찍죠. 사진은 조금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들이 잘 찍어요. 본인은 못 찍으시고? 네. 그러면 기계 사봤자, 사실. 아니요. 아니, 매니저들이 다 찍어줘요, 저희. 제가 진짜 저도 사진을 참 잘 찍지 못해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템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카메라를 사서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약간 구도나 이런 거는 타고나는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짜 사진 못 찍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럼 다른 거 사세요. 그거 정말 조언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기본 감성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잘 찍는 사람이랑 친해지세요, 차라리. 그래서 친해졌어요, 매니저들. 아, 그럼 카메라를 사서 매니저님께 선물해서. 아, 네. 그러면 되겠다. 캐리하고 다니시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블리즘에 내에서 제일 뭔가 좀 잘 쏘는 멤버 누구예요, 그러면? 잘 쏘는 멤버? 저요. 꼰대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진짜 잘 싸요. 그래요? 먹을 거. 어, 먹을 거 내가 다 산다? 다 주로. 사는 건 아니어도, 근데 잘 사요, 동생들한테. 오. 제가 언니긴 하지만. 예. 골든벨을 많이 울린다? 네, 제가 좀 많이 잘 사요. 어, 자화자찬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이렇게 성재형 같냐라고 하신 분 있고. 좋은 건 다 본인이래. K가 많이 쏘지 않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K는 밥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쪽에서는 따로 쏘네. 알겠습니다. 어. 아, 네. 그래요. 근데 뭐, 그, 지혜 씨가 제일 좋아하는 뭔가 내가 옷을 좀 이렇게 나오면 네. 바로 사고 싶어 한다든지 제일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요? 저는 거의 옷 같은 것도 전 예. 제디다스. 네. 제디다스 거의 나오면 바로 사고요. 예. 어, 저는 기계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네, 기계 뭘 제일 좋아하세요? 거? 저는 핸드폰. 핸드폰. 네, 핸드폰에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 핸드폰은 근데 나오면 바꿔도 한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바꿔요. 핸드폰 바꿔. 케이스 되게 예쁘네요. 네, 케이스 예쁘죠. 선물 받았어요. 디즈니? 모르겠어요. 뭔지. 이거랑 화내는 거 받았어요. 오. 이거랑. 매우 귀엽습니다. 그렇죠. 저랑 네. 닮았대요. 그러네요. 진짜 닮았네요. 어? 이거 선물 받아서 머리를 일부러 아닙니다. 맞춰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케이스에 머리를 맞추는 최초의 아이돌.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쿵짝쿵짝의 결과는 통했다고요. 어,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피드백으로 문자나 고릴라를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본 코너 꽃미역 꽃모에 이어가고요.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듣고 오죠. 어, 근데 저거 봐도 돼? 네, 진짜 귀엽죠? 와, 이게 무슨 캐릭터지? 모르겠어요. 디즈니 아니야? 디즈니 같은데. 이거랑 엄청 화내는 거 하나 있었어요. 얘가 누구지? 모르겠어. 겨울왕국 애기인가? 그 애기 때? 겨울왕국 안 봤어. 안 봤어? 응.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1, 2편도? 둘 다 안 봤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드라마밖에 안 봐, 드라마. 아, 꼰대네, 안 보지. 그러니까 안 보신 거 있어. 겨울왕국은 봐야지. 아, 봐야 되는 게 어딨어요. 만화잖아요. 아, 만화는 현실감이 없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만화 보세요? 아, 진짜, 이, 날선 꼰대 공부하죠. 겨울왕국이 만화죠? 겨울왕국은 예술입니다. 예술. 아, 하나의 산업이고요. 내가 오늘 본다 오늘. 자, 그룹 바뀌었지. 제작진들이 원했던 대사를 우리가 항상 바꿔서 오고 있어. 맞아. 아, 그래서 진짜. 이 코너가 이상해집니다. 아, 자강두꾼. 네. 와, 겨울왕국 보고 만화래. 그럼 그게 만화지 뭐 드라마는 아니잖아. 그 영화는 아니잖아요. 드라마. 와, 진짜. 그 토이 스토리는? 아, 만화죠. 애니메이션 만화. 만화죠. 봤어? 토이 스토리 안 봤어요. 아, 애기 때 봤죠. 애기 때. 스림. 그게 몇 가지 나오는데? 4가지 나. 그럼 언니 애기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몇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가 나온 게 몇이에요? 아마 1인 것 같아요. 지금 댐이 무너지고 있는. 오빠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래놓고 무슨 쿵짝쿵짝해야? 생가치이로. 생가치이로는 봤어요.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건 한 2002년에 나온 거니까. 2002년?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아, 애기 때 보는 만화다. 애기 때는 애기 때나 보는 만화다. 나이 먹고 아, 제일 그... 그나마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코너 제목 삐걱삐걱해로 바꾸자. 어, 애니메이션? 뭐가 있지?
미니언즈? 하울의 움직이는 섬? 아, 그건 완전 어렸을 때. 어, 뭐가 있으려나? 겨울왕국도 안 봤는데. 겨울왕국 안 봤는데 뭘 보겠어. 맞아요. 그 천만 명 중에 안 계신. 짱구. 너의 이름은? 안, 그건 아니. 이름만 들어봤어. 라이온 킹. 안 봤어. 윙크에 더. 아, 근데 어느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야? 어느 문화권에 살고 있는 거야? 저 그거 슬픔이 나오는 거 봤어. 아, 인사이드 아웃. 어. 인사이드 아웃. 아, 그거는, 그건 인정이죠. 그 슬픔이 나오는 슬픔이. 인크레더블도 안 봐. 인크레더블. 뭐라고? 뭐라고? 안 보였죠? 안 보였죠? 어, 뭐라고 했어? 뭐라고? 넘어가? 처음 들어봤다. 아, 인크레더블? 그게 뭐예요? 아, 인크레더블 처음 들어볼 수 있지. 그거는 그렇게까지 터지진 않았으니까. 해리포터는 맞나요? 아, 그건 맞죠. 그거는 영화는 본다. 사람은 나오죠. 사람 나오는 거 보고. 완전 완전 우리 아버지 세대 꼰대네. 아, 사람 나오. 야, 그거 보고 만화를 보냐 이거? 애기가 보는 거. 애들 보는 거 아니야? 사람 나오는. 아, 주토피아. 애들 아 동물 나오는 거 심지어. 아, 너무. 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리얼한 드라마 사람이 나와야 되는구나. 배우가 나오고. 아, CG도 안 되고. 안 되고. 어. 어려워. 아, 근데, 이런 사람 있었어. 모아나는 봤다. 아. 근데 모아나를 왜 봤냐면요. 4D로 봤어요. 어. 의자 움직인 데서 신기해서 봤어요. 어, 의자 때문에 가서 봤어. 물 튀긴다길래. 아하, 체험. 롯데월드 가듯이? 아하, 그러지 뭐. 다이나믹 시어터 가듯이. 겨울왕국 걸고 모아나. 겨울왕국을 걸렀다는 건 이미 거기서 사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의자 체험, 스포디 체험. 그리고 한국 영화 많이 봐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취향인지 알겠어. 이 취향 있어 진짜. 진짜 우리 엄마. 진짜 취향 있어. 아니 내 친구들도 많아. 내 친구들도 걔는 그 헐리우드 영화도 잘 못. 네, 맞아, 자막 안 나와.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만 몰입이 되고. 저 헐리우드 영화 진짜 잘 못. 외화 같은 거 보면서 아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러면서. 왜냐면 자막이 너무 빨라. 그건 할머니잖아. 아 진짜 저 자막이 너무 빨라서 읽으려고 하면 넘어가니까. 정말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벤져스는 봤나요? 어벤져스는 솔직히 얘기해서 마지막 건 봤어요. 아니 엔드게임 안 봤어요. 엔드게임을 10년 동안 쭉 그 20편 이상 보다가 엔드게임으로 운 게 아니라 엔드게임만 봤다? 안 울었어 그래서. 아 10년이나 있어요? 10년 동안 그 세계관이. 아 저 엔드게임만 봤어요. 아~ 그것도 다 같이 가서 봤을걸요 멤버들이. 아이언맨 이거 아 그거 안 봤어. 안 봤어. 오. 저 반지의 제왕도 안 봤어요. 심지어. 아 그건 뭐 괜찮아요. 취향이 거의 극단의. 근데 엔드게임 왜 봤어? 엔드게임 제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본 것 같아요. 멤버들은 다 막 울고. 그 막내가 울었어요. 혹시 타노스 컨트롤러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제노스가 별명이에요. 왜? 핵주먹. 꼰대라고? 아 핵주먹이라고? 막 보면서 그 여기서 그 슬픈 장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울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왜 울지? 아 저 영화 보고 잘 안 우는 애라서 약간 안 울어요. 우리 엄마 80인데도 다 보셨는데. 아 오늘 다 가서 다 본다. 사람 이건 사람의 차이지 세대 차이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무슨 취향인지 알아. 내 친구들 이런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만 보는 사람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 알았다 알았다. 저는 미드 보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유지혜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미드 이해가 안 돼요. 이 나이에 왜 이런 꼰대가 나왔을까 해도 꼰대력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아 미드 안 보고? 미드 진짜 못 보고 있어. 아 알았다. 재선대원군. 재선대원군. 아 왜 이렇게 웃기지? 기생충 보셨습니까? 아 그건 맞다. 어 역시. 그건 재밌어. 지혜 씨가 보게 하려면
한국 영화 감독들이 다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 기생충도 좀 늦게 봤어요, 사실. 아, 그건 뭐. 재선대원군. 제국정책. 예. 그냥 얘는 귀여워서 했다? 응, 귀여워. 안나 애기. 예. 안나였어. 안나였어. 안나. 안나였구나. 가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요. 어, 노래 한 곡. 본방보다 이게 훨씬 충격적인데. 자, 적화비를 세워라.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의 금요일을 담당하는 금요요정 러블리즈 지혜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엄청난 세계관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이 요약하기 좀 어려웠는데 땡튜브로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자, 본 코너 꽃묘 꽃묘회 어떤 코너인지 지혜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꽃묘 꽃묘회는 묘하게 서운한 이 상황 꼰대인가요? 하고 꼰대인지 아닌지 묘한 순간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꼰대인지 아닌지 꼰대 지수를 별점으로 평가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꽃묘한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물로 커피 교환권도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꽃묘 사연을 만나볼 텐데 네. 지혜씨 알면 할수록 저희가 많이 달랐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네. 네. 아유,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8996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8996님이 같이 일하는 동생이 이번에 생일이었습니다.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돈으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네, 뭐 받고 싶다고 물건을 말한 것도 아니고 돈으로 달라니 조금 황당합니다. 제가 뭐 필요한지 먼저 물어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돈을 주는 게 맞나요? 저는 한 번도 안 겪어본 상황이라 꼬묘꼬묘한데 황당하게 느끼는 제가 꼰대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예. 생일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돈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약간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까 부모님도 아니고. 예, 그쵸. 약간 이거 보내주신 분이 나이가 많으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동생이라고 한 거 보니까 물론 이제 그 60대이실 수 있죠. 한 분 60대가 한 분 50대이실 수도 있는데 약간 문체는 제가 보기에는 10대, 20대일 네, 것 같아요. 네. 예, 60대, 50대이신 청취자분이 저희 한 번도 안 겪어봐서 꽃묘 꽃묘한데요 라고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예. 아, 너무 웃기다. 네. 네. 약간 나이가 만약에 그렇죠. 지혜씨보다 어리다. 그러시다면 이거는 좀 꼰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있으셔도 꼰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없어도 꼰대가 아닌데 예. 이건 그냥 꼰대가 아니네요. 약간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건 좀 황당한 게 맞다. 응, 그죠. 선물 뭐 갖고 싶어 이런데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개념이 없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물론 먼저 오히려 주는 분이 지혜야 생일인데 뭘 살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좀 어떻게 현금으로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뭐 아유 됐어요. 그럼 보통 아유 그냥 돈 안 주셔도 돼요. 밥이나 나중에 사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좋죠. 많고 저도 가끔 저희 윗분들이 상품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좋죠. 생일이면은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막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생일인 게 사내에 좀 떠들썩해져요. 예. 진짜요? 왜냐면 막 로비로 화환 보내고 그러시니까. 와 대박. 예, 그래서 쌀 보내시고 그러면 저는 알리고 싶지 않아도 사내에 이상하게 알려집니다. 그러면 쌀까지 보내요? 예, 그러면 떡해 드시면 되겠다. 그걸로? 네. 아 예, 밥 먹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알게 된 분들이 좀 그냥 말만 하게 좀 뻘쭘하니까 상품권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죄송하고. 예. 그래도 받으시죠. 받긴 받죠. 사오셨는데 안 받을 수는 없고. 아무튼. 이거는 뭐, 좋다. 이건 반대 상황이니까 꼰대로 느끼는 거 충분히 꼰대 아니다. 꼰대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지혜 씨는 근데 돈으로 달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없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도 돈으로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 물건을 사와라.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상품권이나
돈을 누가 말 안 하고 주신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 요즘? 요즘 막 기프티콘 같은 걸로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상품권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받죠. 넙죽받고. 네. 어, 그래요. 사실 그건 뭐 좋죠. 그건 요즘 좋죠. 시대에. 네. 누군가가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으면 지혜 씨는 뭐가 제일 갖고 싶습니까? 지금? 아까 맞아. 얘기한 카메라? 어, 전 사실 딱히 막 뭐 갖고 싶어 하면 갖고 싶은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아, 그거. 그 기프티콘 같은 거 보면 가끔 아, 이 사람한테 선물할 게 있어서 딱 들어가 보면 위시리스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제가요. 위시리스트 네.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요. 제가 진짜 이거 완전 오해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 예. 저 아는 어, 회사가 지금 회사 아는 기자님이 계시는데 예, 제가 예. 그때 한참 독립하려고 그 위시리스트를 자체를 몰랐는데 그 SNS 그 쇼핑하기 있잖아요. 예, 쇼핑하기에서 예. 제가 거기서 물건을 자주 사는데 수건을 살라고 수건 10매를 제가 그게 장바구니인 줄 알고 위시리스트에 담아놓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생일 선물인 줄 알고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기자님이 친한 기자님이 지혜 씨의 그 위시리스트를 보고 어, 얘가 수건을 사달라고 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보내주셨다. 아, 갑자기 말도 없이 수건이 뚝 온 거예요, 집에. 채팅창에 설계한 거 아니냐고. 아, 내가 진짜 아닙니다. 노린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억울했어요, 좀. 빅픽처 아닙니까? 너 무슨 걸그룹이 수건을 위시리스트에 해놓냐고. 야, 아, 노렸네. 아, 아니라고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어, 수건 몇 장이나? 15장이었나요? 15장? 네. 평생 쓰겠네요? 어, 진짜 평생 쓸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도톰하고 좋은 수건인가요? 어, 네, 송땡. 어. 아, 조여정 씨로 대변되는 그거. 15장. 평생 쓰겠네요, 진짜.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들어가고 위시리스트에 뭐 이렇게 넣어놓은 분들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걸 사주면 되잖아요. 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박이다. 자, 어쨌든 이분은 이분의 꽃묘 점수 주세요. 저는 0점. 0점. 예. 솔직히 0점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뭐 약간 흠칫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죠? 예. 이런 건 있죠. 뭐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좀 시켜드릴까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삿짐 했는데 식사를 저희가 시켜드릴 테니까 뭐든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 죄송한데 식사비를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분이 전혀 안 나빴습니다. 그분들이 그게 제일 편하고 본인들이 이제 뭐 적당히 먹 드실 수 있는 거를 찾으면 되니까. 예. 하지만 생일 선물은 좀 맞아요. 자 7710님 거 볼까요? 네. 회사에 새로운 사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어느 날 화장실 다녀오면서 보니까 자리에서 건담 조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회사 업무 시간에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졸려서 잠 깨려고 잠시 건담 조립하는데요. 조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건담 조립한 시간만큼 일하다 가면 되죠? 라고 하는데 너무 당당한 모습이 기가 막혀서 뭐라고 좀 했습니다. 제가 꼰대가 아니라 새로운 직원이 젊은 꼰대 불량사원이라고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어허, 이건 젊은 꼰대네요. 후배 꼰대. 이건 예. 좀 개념이. 개념이 없다 이거는. 네, 이거는. 일하는 시간에 조립하는 것은 일단 지적을 받을 만하다. 아, 이거는 그 예.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졸리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예. 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 건담 조립한 시간만큼 일하다 가면 되죠. 오. 이거는 좀 이미 이건 후배로서도 자세도 틀렸다. 네, 그죠. 어, 맘먹었다. 네. 30분 동안 건담 조립하고 30분 더 일하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예, 이런 진짜. 거. 나빴다. 조금 찔리는데 저희 후배 중에 예, 건담을 조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찔리는 게 그걸 제가 시켰어요. 하청을 줬어요. 아, 저한테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어, 조립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조립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청을 시켜서 근데 또 업무 시간에 네. 어, 뭐 이렇게 좀 짬이 날 때 틈틈이 하더라고요. 근데 업무 시간에 시키셨어요? 아, 업무 시간에 시킨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꼰대다. 아니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나 이거 선물 받았는데 예. 완성은 해야 되는데 너가 좀 해줘 이거잖아. 아니 아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걸 만들고 싶다. 왜냐면 그거 건담 자체가 만드는 과정이 제일 즐거운 거잖아요. 그죠. 즐거움을 양보한 거죠 저는. 그걸 본인 유튜브 땡튜브 컨텐츠로 하겠다 그러고. 후배라면서요. 예. 근데 아, 저보다 훨씬 꼰대예요. 예.
꼰대의 대표적인 표현. 본인은 좋아하더라고. 걔가 좋아하던데? 이거. 아. 이게 꼰대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아. 그죠.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선배는 꼰대인지 아닌지 꼰묘 점수 측정해주세요. 저는 한 3점 드리겠습니다. 어. 야,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 꼰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배띠말 들어보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아,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조금은 뭔가 디테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조금 찔러서 오빠 탓을 하세요. 저 때문에 이분이 꼰대가 돼버렸네요. 오빠 탓을 하세요. 예. 제가 꼰대인 걸로. 자,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돌아옵니다. 이게 후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알고 보면 이 선배가 하청 준 걸 수도 있어. 선배한테. 하청을 주고 저랑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청 준 다음에 야 건담 네가 만들어 와라 라고 했는데 업무 시간에 만들고 있어서 야 그 업무 시간에 어떡하니 했더니 아, 알고 보니 그 사람 아니에요? 그분 아니세요? 알고 보니? 아 꺼졌다요. 네. 후배 또 한 명은 건담을 만들어 오겠다 그래놓고 퇴사했어요. 들고 튀었어요. 어떡해. 저 주세요, 건담. 받으시면 저. 건담 저 건담 만들... 좋아하세요. 좋아요. 건담을 좋아한다고?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정말? 응. 저 막 미니카 조립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 건담 만들어 봤어요? 응. 아빠랑. 아빠랑? 응. 아빠가 건담 좋아하시고? 네, 아빠랑. 저 미니카 조립해서 옛날, 저 옛날에 인형 같은 거 안 가지고 놀고 맨날 막 조립하고 놀고 그랬어요. 레고는? 레고 진짜 좋아해요. 저. 진짜? 저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거 뭐지? 그 레고 그 관람차 돌아가는 거. 오. 여기 있죠. 요건 또 통하네.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 쿵짝쿵짝. 삐걱삐걱. 크로스? 그러면 레고 하청을 또. 레고는 진짜 레고 좋죠. 아, 근데 레고 선물해준 분이 그때 민영이한테 하청했더니 섭섭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다시 분해해놨습니다. 민영이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시 분해해놨어요. 제가 다시 하려고. 어떡해. 레고는 진짜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완성품보다 그걸 이제 아니 그래서 후배와의 케미를 위해서 이렇게 하청 스타일로 한 건데 보냈던 분이 그거 배디 하라고 한 건데 왜? 근데 저는 레고 걔네들 안 앉잖아요 항상 좀 밖에 빼놔요. 왜? 불쌍하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 다시 멀어지. 그런 거는 또 그런 거 그렇게 의인화하면서 만화는 만화를 봐. 저는 약간 좀 불쌍해서 못 앉혀놓겠어요. 그러면 뭐 토이스토리 레고 막 이런 거는 감흥이 없겠네. 아니 내가 보니까 처방 꼰대식 처방. 토이스토리 하나 봐. 토이스토리 보고 와서 얘기하자. 아, 그게 근데 인격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토이스토리가. 인격 부여? 인격 부여. 이미 의학적 진단을 하고 있네. 근데 정말 멀어지는 건 세계를 다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감흥이 없었어. 그러면 저 역시 애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휴먼이라면 토이스토리 3는 울고 와요. 울고 와야 된다고요? 안 울었어? 이러면서 또 이제 난리 나겠네 진짜. 저 그거는 봤어요. 그거 아 그거 봤네. 푸. 푸 슬프지. 푸 맞다 푸. 푸는 사람이 나와서 봤어요. 레고 봤어요. 푸는 심지어 혼자 가서 봤어요 영화관에. 최근에 나온 거. 아, 진짜 웃겼다. 최근에 나온 거. 아니, 라이온 킹부터 봐야 되는데, 인어공주부터 이렇게. 인어공주도 못 봤어요. 나중에 엘프공주가 가야 될 거. 보였어요? 정리해가지고. 인어공주, 근데, 솔직히, 피디님, 작가님, 다 인어공주 내용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내용 아는데 뭐하러 와서 봐요, 이거 말해. 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말인데. 내용 아는 거 굳이. 그거 나중에 거품 되잖아. 뭐 이런 얘기. 코코. 코코가 뭐예요?
아니, 코코는 좀, 뭐, 마이너라고 그래, 봐도 되는데. 어, 그래, 그래. 야, 이미 겨울왕국과 라이온킹, 토이스토리 3대장으로 끝났어. 알라딘은? 알라딘도 못 봤어. 슈렉. 슈렉 안 봤지. 슈렉. 옛날 영화. 슈렉 봤나? 또 완전 아기 때 나온 거. 기억이 안 나. 쇠곡돌이 이렇게 있었네. 일단 토이스토리부터 먼저 시작하는 걸로. 토이스토리는 근데 1, 아, 저는 3부터 볼 것 같아서. 아니야, 1, 2, 3부터 봐야지. 3은 또 1부, 1, 2부터 봐야지. 아니, 근데 꼭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아, 그러면 약간 뭐 디즈니 랜드 있잖아. 그런데 뭐지? 우리 뭐 놀러가는 아, 놀이공원. 네.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아, 나 그거 가봤어. 아,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아, 디즈니랜드인가? 거, 디즈니랜드는 안 가봤어. 맞아요. 유니버설. 거긴 가봤어, 근데 뭐, 거긴 가봤는데 뭐가 솔직히 좀 재미있고 딱히 막 그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캐릭터를 몰라도 디즈니랜드에서는 즐겁게 놀 수 있지. 롯데월드에 뭐 캐릭터가 있어서 즐겁나. 유니버설은? 그, 이번에 그 9월 그 앨범 레코드로 내나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아, 약간 라디오 이런 걸로 냈으면 좀. 뭔가 레코드 이런 거,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걸로 좀 품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좀 인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나 약간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라고 이게? 어, 대박. 카세트. 카세트 약간 느낌 있다. 반도 뮤직 뭐 이런 느낌으로. 카세트인데 딱, 카세트 아, 모양인데 팬, 딱 열면 CD야. 팬들은 그러면 카세트까지 사야겠네. 완전. 어, 꼰대돌이네. 어, 팬들 있어. 보고 카세트 기계도 사세요? 저희 어? 팬분들 약간 꼰대예요. 나이도 약간 꼰대. 팬들 왜 꼰대로 만들어? 인정하실 거예요. 아. 자, 가겠습니다. 갑니다. 누나 전 아니에요, 그래서. 아. 누나 아니에요. 온블리너스.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10, 8월 7일 금요일 방송, 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세 번째 시간인데, 정말 너무 꼰대신 것 같고요. 아. 예. 자, 익명방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익명방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틀을, 네, 숫자 2에 틀로 쓰는 후배 너무 불편합니다. 심지어 이 후배는 사흘을 사흘로 써요. 이틀은 아. 이틀이지만 사흘은 3일이잖아요. 네. 이틀의 어원이 2일이 아닌 이어지는 날이라는 뜻으로 말해주고 싶은데 이거 지적하면 꼰대라고 할까봐 참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면 그 후배도 이분도 뭐 이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숫자 2를 써셨네. 예. 이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 이해자의 이만 안 쓰셨어도 꼰대라고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좀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쓴 거라고 믿고 싶고요. 아재 같아요. 이분이 아재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꼰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지충으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진지한 사람이다. 네. 예. 아니 그 사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일단. 네, 사흘을 틀린 거죠. 숫자 4를 써서 사흘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이게 3일인데. 맞죠, 맞죠. 이거를 사흘로 쓰면 이게 일단 마흘, 틀린 거고. 네. 이틀을 이 숫자 2를 넣어서 이틀로 쓰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건 틀린 거긴 하지만 네. 그냥 뭐 문자상의 어떤 표현으로 네. 쓰는 것 아닌가? 그죠. 네. 거기까지 저도 근데 네. 그 사흘, 3일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완전 틀린 거니까. 네. 예, 이거는 뭐 다르다고 말해줄 수 있다 있는데 네. 뭐 이틀 정도까지는. 예, 일루 이틀 사흘. 예. 이틀 정도까지는 그냥 귀엽게 넘어가줄 수 있지 않나. 예, 영어 이틀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자, 혹시 내가 본 제일 이해 안 가는 맞춤법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막내가 예. 맞춤법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약간 고란어라고 예 예인 씨가 예. 고란어 고란이에요 별명이 예, 예. 그래서 모으고 있다를 못다 아라고 하고 그 예. 그러니까 콘텐 그 콘텐 이건 뭐 콘센트 콘센트를 콘텐츠 아 콘센트 꽂아야 되는데 콘텐츠 꽂자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예.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한글 파기도 아니고 그냥 틀린 거네요 이런 거 약간 좀 못고 예. 있어요 막
사진을 아. 못고 있어요. 귀여운데요, 그거는? 예. 네, 그런 거? 네. 그런 아, 게 되게 많아요. 치킨타올이라고 한 적 있어요? 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땡튜브 콘센트. 예. 콘텐츠 꼽자. 네, 콘텐츠 꼽자. 그래요. 예흥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요. 의사소통은 잘 되십니까? 어, 가끔 안 돼요. 아까. 언니들이 다 이해하니까? 네, 그냥, 근데 약간 좀 세대 차이도 많이 나긴 하고. 세대 차이 뭘 말한다고? 7살이나 차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저희가 모르는 걸 많이 모르더, 저희가 아는 걸 많이 모르더라고요. 아. 저희 때.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해요. 아. 예흥국이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고란나비라고 하신 분이고요. 세대 차이 느끼는 어떤, 때가 제일 큰 게 뭐가 있나요? 약간 H.O.T. G.O.D. 이런 거 잘 모르고 H.O.T. G.O.D. 네, 노래 같은 것도 많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 들어만 봤다. 예.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분의 꽃묘지수 이틀을 이틀로 쓰는 후배 불편하다는 분의 꼰대지수는? 3.5? 3.5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5 저는 저는 이거는 언어 지킴이 입장에서 0점이라고 봅니다. 이건 꼰대 아닙니다. 아 근데 귀엽게 넘어가 줄 수 있죠. 이것쯤이야 뭐 짚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예 이틀까지 뭐 굳이 꽉 이렇게 막 한글로 이라고 쓰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냥 문자로는 이틀 뭐 이분도 이해 이거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1점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점 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아. 자, 이현성님 거 볼까요? 네, 이현성님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회식날이 복날이라 스태미너 음식으로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막내 사원이 저 장어 못 먹는데 그냥 삼겹살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바람에 그 먹고 싶은 장어 못 먹고 삼겹살 먹으러 갔습니다. 장어 못 먹은 게 한이 되고 너무 짜증나서 막내 사원한테 은근 술 좀 먹였는데요. 제가 꼰대인가요? 어떡해. 이미 글만 봐도 5점 만점이 주어지는데. 네, 그럼요. 예, 복날이라 스테미너 음식으로 장어를 먹기로 했는데 막내 사원이 아, 저 장어를 못 먹는데 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갔고 그게 계속 열받아서 술을 먹인 거예요. 어떡해. 복수까지 한 거죠. 이거 이미 말하셨는데요, 스스로? 너무 짜증나서. 은근. 아니, 물론 이제 채팅창의 소수 의견으로 장어면 인정, 장어면 열받지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체질이 안 맞거나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못 먹으면 서로 뭐 이해해주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겹살 드실 수 있잖아요, 이분. 그렇죠. 너무 멋있네. 예. 아, 이분 명예전당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5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신 분 있고, 꼰대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신 분 있고, 꼰대 수석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떡해. 예, 예, 니 돈으로 사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꼰대 석좌 교수라고 하신 분이. 속좁아, 속좁아래. 속좁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 4.5점 봅니다. 왜요, 왜요? 4.5점 봐요. 0.5점. 0.5점 빼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 꼰대였으면 네. 야! 가서 딴 거 먹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지금 다 먹으러 간다는데 너 뭐야? 가서 딴 거 먹어. 거기 뭐 어? 거기 시켜 먹어. 배달시켜 먹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해맞구만이라고 하시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장어도 팔고 딴 것도 파는 집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게 이제 보통 꼰대고 어떤 거예요? 예? 장어도 팔고 다른 것도 파는 거. 아니 그건 찾기가 어렵고. 아, 네. 가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너 어죽 먹어 어죽 뭐 이렇게. 예, 그거는 좀 그게 5점 만점이고 이거는 일단 그 막내 사원이 소수 의견 냈는데도 거기다가 일단 그래 너 못 먹는구나 그러면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래놓고 이제 속으로만 꼬개가지고 술 좀 먹인 그 정도면 저는 0.5점 빼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 좀 소심해서. 네. 아 그럴 수도. 0.5점 빼줘야 돼. 아, 인정. 예. 어죽은 죽어라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어머 어머. 아니. 야 대박. 야 꼰대머리 너무하네. 와 대박. 어죽 먹으라고 하고 죽어라고 한 거라고? 아니에요. 대박 똑똑해.
아닙니다. 맞나 봐.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어죽 이퀄 죽어 아니에요. 예. 진짜 우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니에요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갑니다. 왜냐면 저는 뭐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와 대박이다. 자 아나운서식 언어유희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분 4.5점 드리고 싶은데 네. 지혜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완전 인정합니다. 4.5점. 알겠습니다. 자 아, 오늘도 4개의 사연을 만나봤네요. 네. 5개가 안 되네요. 아쉽다. 예. 5개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1부에 그 쿵짝쿵짝해 네. 그거를 삐걱삐걱해로 안 가고 바로 붙인 다음에 네. 사연 하나를 소화하는 겁니다. 아,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안 돼요. 쿵짝쿵짝해 해야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뭐 심심하면 네. 아 근데 컴백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겠네. 아 시간 많아요. 토이스토리 꼭 보고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토이스토리 꼭 보고 오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최고의 꼰대. 최고의 꼰대 이미 정해지지 않았나요? 이현성님? 네. 장어 못 먹으신 이현성님. 장어 꼰대. 네. 자, 명전까지 가는 건 제가 막아드렸습니다. 아, 예. 어죽. 아니에요. 저는 어죽 그런 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와, 어죽 진짜 똑똑하다. 와.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근데 보통 근데 어떡하세요? 막내 사원이 못 먹는다는 소리 별로 못 하지 않아요? 뭐 근데 저는 항상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죠. 예. 이게 뭐 먹고 싶어? 무서워. 그 정도면 독심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우유가 갖다 먹고. 왜 닭갈비 좋아해? 예. 아니 저도 좋아해요. 아, 오빠 닭갈비 좋아하세요? 난 뭐든지. 나 아무거나. 아, 나 춘천으로 가셔야겠다. 그래서 어떡해. 치즈 올려드세요? 치즈 올리고 올리지? 아, 네, 그 정도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아. 올리시고 올리고. 아. 오빠는 다 먹고 올리든 안 올리든. 난 무조건 주문 철칙이 이제 사람 숫자 플러스 1 혹은 2. 아.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다들 맞아요. 다들 만족스럽게 먹기 때문에. 못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딱히 없는데 그냥 고수? 고수 정도? 매운 거? 매운 거? 아, 매운 거. 엄청 매운 거는 많이 못 먹. 입은 맛있는데 이제 몸이 못 받는. 민초도 먹어요. 민초랑 하얀 피를 먹습니다. 못 먹진 않아요. 근데 항상 왜 그걸 골랐느냐 이런 거지. 자, 글로 끝고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입니다. 할게요. 배성재 텐 금요일 방송 오늘도 꽃묘꽃묘에 지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예. 가면 갈수록 파도 계속. 네, 그렇네요. 무서운 꼰대력이 드러나는 지혜 씨 다음 주도 기대하겠고요. 예. 다음 주엔 꼭 보고 올게요. 토이스토리. 네. 제가 광고 나가는 중에 한 얘기긴 한데. 네. 네, 꼭 보고 오세요. 네. 3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예? 2 보고 오면 안 돼요? 아, 2를 보신 다음에 3를 보셔도 되고, 3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 시리즈의 핵심이 3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혜 씨가 그 마블 유니버스. 예. 마블이 뭐예요? 마블. 그 MCN이라고 해가지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아이언맨과 뭐 헐크. 아, 어벤져스. 그죠 어벤져스. 거기서 모든 거를 다 거르고, 네, 네. 마지막인 엔드게임만 보셨다고. 아, 네네. 네. 그게 마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뭐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청취자분들께. 예. 자. 끝인사 해주세요. 대신. 네. 끝인사. 네. 오늘 꽃묘꽃묘에는 네. 어디 해야 돼요? 뭐예요? 아. 끝인사. 네. 이거죠. 예. 네. 끝곡 소개되죠. 네. 그럼 여기서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네, 2020년 8월 7일 금요일에 배성재의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윤종신의 동네 한 바퀴고요. 그럼 야한 꿈꾸세요. 아, 이거 너무 민망하다 할 때마다. 아, 그래요? 바꿔야겠다. 아, 왜 바꿔요? 예? 아, 제가 꼭 보고 오겠습니다. 예. 1편부터. 1편부터. 1, 2, 3. 아, 알겠습니다. 아니, 1, 3편은 너무 가혹행하는 것 같은데. 1, 2, 3. 아니, 그럼 1, 3. 1, 3? 2는 재미없어요? 2가 난 좀 제일 재미없어요. 알겠어. 오늘 다운받았나요, 지금? 좋겠다. 아, 진짜 봐야지. 숙제하듯이 할 필요 없고. 아니, 아니야. 바쁜데. 너무 바쁠 텐데. 저 하나도 안 바빠요, 저. 요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맞아. 넷플릭스 같은 데 있지 않나요? 지금 넷플릭스 발음도 좀.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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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발음이었어. 넷플릭스인가, 그거? 넷플릭스인 줄 알았어. 넷플릭스 아마 없을 거예요. 넷플릭스. 토이 스토리 1, 2, 3, 4 다 보면 이제 넷플릭스. 아이언맨 1, 2, 3. 아, 아이언맨은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아이언맨 3까지. 그건 들었어요. 그 아, 이따 트위터 있어요. 그 거미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와, 바뀌었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 언어네. 거미 뭐냐 그거, 그거 스파이더맨. 바뀌었다고. 아, 거미. 바뀌었다고. 주인공 바뀌었다. 애들이 얘기하는 건 들었어. 아, 그건 여러 번 바뀌었죠. 그 조커는 바뀌었지. 조커. 외화 안 봐. 조커 안 봐요. 무섭잖아. 한국영화 안 봐. 무서운 건 절대 안 봐요. 취향을 존중합니다. 이런 취향 있어요. 근데. 배트맨도 안 봤어. 90년대에도 있는지는 몰랐어. 아. 데드풀 안 봤어. 데드풀 무서워요. 애국 보수. 안 좋아하네. 슈퍼히어로물 같이 약간 비현실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현실적이어도 안 좋아할 수 있어. 그때 이제 아기자기한 건 좋아할 수 있잖아. 유교돌. 아니, 일단 뭔가 그냥 외국 거라서 못 본 것 같아. 시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뭐 극한직업. 아, 그건 봤어요. 명량. 명량 안 봤고. 검사회전. 응? 검사회전. 아, 검사회전 봤어요. 그럼 뭐 뭐. 부산인? 부산인 봤어요. 한국 영화는 다 봤어요. 기생충도 애들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안 보다가. 무섭다고? 응. 약간 맛. 그럴 수 있죠. 애들이 약간 좀 찝찝하다고. 그럴 수 있죠.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보다가. 보지 말라고. 그래서 전 진짜 막 귀신 나오고 이런 건 줄 알고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상 받고 막 그러고 나서 봤어요. 흥선제원군. 혹시 그 신과 함께? 그건 봤어. 그러면 설국열차? 그건 봤어. 잔인한 거 못 보고. 나 잔인한 거 못 본다? 잘 신세계 뭐 이런 거? 황해? 안 봤어. 타짜? 보통 잔인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디즈니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되게 그 저 또래 애들은 살인의 추억 향수기? 향수기 봤어요. 봤어요. 향수기 봤어요. 어렸을 때 한 세 번 본 거 같아. 애기 때. 괴물 봤어요. 괴물 뭐 그거 아쉬운 뒤에 명작들 살인의 추억을 향수기 맞죠? 맞아. 디즈니 안 본 거 너무 충격적이야. 아 근데 잔 보통 이런 디즈니 사람들이... 그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막 만화로 해주던 거 있잖아요. 언니. 아니 그거는 그치. 그건 디즈니에서 아침, 제작했다 뿐이지 아침. 디즈니 그 시네마는 아니고. 그 서프라이즈 하기 전에 잠깐 했던 거. 만화도 못 하나? 그 급이 달라. 만화동산 얘기하는 거야? 서프라이즈 하기 전에 8시인가 7시에 얼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니야, 인정. 존중. 전 그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라이언 킹 나오고 막. 거기 라이언 킹 나왔다고? 나와요. 나와요. 보호평 라이온 킹? 보호평 그거 TV용으로 만든 거? 정말 어린이용? 못 봤는데. 약간
그 뭐 시트콤처럼 그냥 에피소드 단위로. 아 그럴 수 있어. 약간 오빠 뭐 계속 말은 존중한다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하세요. 아니 원래 그 이게 얼마나 다른 걸 알아야 친해지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한. 내가 보고 드라마는 아이, 그럼 거의 다 봤나? 저 드라마는 다 봐요. 아 하얀 것 다? 아, 안 봤어요. 저 배성우님 나온 드라마는 다 봤어요. 유형 드라마 뭐 있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나 봤고요. 라이브 봤고. 영화도 봤어요, 이번에. 그. 아. 그 지푸라기? 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거 봤어요. 아, 그거 멋있더라고요. 저 근데 라이브가 제일 좋아요. 오양총. 응, 오양총님. 근데 싫어하세요? 성우님 얘기하면? 응? 아니, 뭐 싫어. 언니라고 하신다면서요? 봤어요. 아, 요즘 가구를 사러 다니는데 자꾸 엄마가 가구 파는 분한테 그럼 언니는 여기다 팔아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다시 가. 친하세요, 막? 응? 왜 안 친하게 지내세요? 남자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형아 이러면서 어? 귀엽겠다. 성우 형아. 아 귀엽겠다. 사진 한번 둘이 사진 찍어서 가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약간 그렇게 성우 형이 이렇게 머리를 뒤어박으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어 완전 귀엽겠다. 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다. 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처음 오게 했거든. 4년 만에. 아 같이 안 사세요? 처음 오게 했는데 그 집에 옛날 오락기 그게 있어가지고 집에요? 와 완전 부럽다. 이게 한 800가지 게임이 들어있거든. 네. 옛날 오락기 갤러그 이런 거? 800가지 게임이 있는데 하필 갤러그를 하고 있어. 아 진짜 진짜 옛날 사람처럼. 갤러그 재밌죠. 펭귄 게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몽대륙. 넘는 거. 남극탐험. 남극탐험의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된 게 몽대륙. 몽대륙이 뭐예요? 나 몰라. 조금 더 재밌어. 아, 진짜요? 같은 게임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저희도 회사에 있어가지고 대기실에 가끔 가지고 오거든요. 지혜 나이 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서커스. 83년생 아니야? 아, 지금 서커스 불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공. 3탄이 공인가? 그거 팽나서 있잖아 옛날에. 저 있어요 아직도 집에. 어떤 거? 아 팽나서 있는 거? 그 집에 아직도 있어요? 응 집에 있어. 엄마가 잘 못 버리시거든요 그런 거. 다 보물인데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다. 그것도 있어요 맞아. DDR 이런 거. 집에서. 오, 장판. 장판 디디아. 와. 한참 펌프 시대. 와. 펌프. 이러니까 막내랑 세대 차이가 크게 나는구나. 저희 언박싱 해도 됐어. 무슨 언박싱이? 두 개. 과자입니까? 와. 와, 대박. 김익명님. 어?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깨돌이. 이거 한 번만 들고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뭐야, 이게? 이거 여기 넣지? 어. 진짜 팝콘이. 팝콘이네? 우와. 요즘 가장 핫한 공포. 먹어야죠. 그럼. 이건 먹어야겠다. 팝콘이 너무 먹고 싶어. 그 영화관에. 영화관에. 아, 이거 있어. 밥두렁. 이거 되게 옛날 건데. 이거 먹어봤어? 100원이었잖아요. 100원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 시대. 네, 100원이었죠. 국민학교. 이거 100원 아니었어요? 73년생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100원이었어요. 기억 안 나오지. 맛있어요? 어, 되게 맛있다. 아, 진짜? 오빠, 100원이야. 이거 먹어주시면 안 돼. 나와주시면 안 돼. 아, 나도. 괜찮아?
오빠 이런 거 올려도 돼요? 좀 예쁘게 찍을래? 아, 뭐 예쁘게 찍을래? 현실적이구나. 현실적이야. 더워. 응? 어, 그게 제일 웃긴 것 같아. 뭐. 맛있다. 딴 거는? 과자 많이 흘렸네. 우와, 이거 신기해요. 하얀 코크 같은 케이크래. 와, 감사합니다. 이 활동 때문에 이제 아예 못 먹는 거야. 아, 저 다이어트 안 해요. 왜? 응? 왜? 아,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살이 안 찌는구나. 아, 저 살 완전 쪄. 먹자마자 찐 스타일인데. 이게 어차피 연습하니까. 이게 진짜 근데 안 먹으면 못 하더라겠더라고요. 어? 여기도 편지 있어요. 응? 어디? 안녕하세요. 익명의 베텐러입니다. 이번에 지혜님도 새로 합류하고 어? 남이춘님도 새로 코너 맡게 돼서 축하드리고자 보냈습니다. 다 같이 드시고 넉넉히 넣어놨으니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 쟤라고 써있네? 신기하다. 어? 그러네? 지혜씨 이름이 딱... 어, 이건 윤태진이라고 써. 이거 안 써요. 과자에다 이름을 써주셨어. 그리고 이분은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장사하는 베텐팬 파수입니다. 막내가 들어오셔서 퍼즐 액자 보냅니다. 털망구 형님 오셨을 때 생각이 안 나다가 지혜님이 들어오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보내면 예의가 아니라서 종범 작가님 멋진 사진 찾아 같이 보내요. 러블리즈 지혜님도 함께. 저번에 보내주셨던 건가? 신입분들 네, 코너 둘 다 재밌게 잘 들려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같이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와인도 보내요. 어? 따로 있는 건 술 못 드시는 우희 작가님 겁니다. 이름이 없는 분들은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필이니까요. 늘 배텐 잘 듣고 있고요. 힐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인? 이분가 보네. 술 못 드시는 우희 작가님. 역시 다 아시는구나. 그때 아유, 우리가 넘겨 짚었네. 너무 고마워요. 다 알고 계셨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술 못 먹는. 네, 잘 못 먹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나랑 털한테 준 것 같고. 이게 뭐지? 우자라네. 어, 이게 안 빠지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우와. 빼야겠다. 되게 조그마다. 그러네. 와, 이거 딱 하루에 먹으면 되겠다. 한입 약 아니에요. 그럼 그냥 병채로 먹어도 되겠네. 샤또 마니 스위트 레드. 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입니다. 딱 한 잔, 두 잔 나오려나? 괜찮은데, 이거? 한 모금. 왜 와인이라는 게 이게 따면. 그쵸. 막아놓으면 부담스럽잖아. 이거 또 다 먹을 수도 없고. 파티용이죠, 어, 놔두면은 또 맛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먹어야죠, 와인은. 아유, 꼰대. 피디님, 메인 작가님. 두 병씩인가 봐. 묶여있는 거 보니까. 잘 먹을게요. 자, 그리고, 어, 남이춘 지혜님 묶여있어. 와. 어떻게 나누지? 언박싱 해주세요. 그리고, 와, 감사합니다. 먹어야지. 아, 보게 돼 있어요. 아. 그, 금색 뚜껑이 노날콜인가 보네? 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그죠? 저 금색. 아니네, 아, 화이트 와인이네. 화이트 와인. 아, 화이트 와인. 화이트. 아, 이거 진짜? 저 뒤에 술 못 먹는다 그랬나? 아니요, 저 잘 먹어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와인을 왜 남겨요? 한 번에 다 마셔야죠. 와인은 남기면 안 돼요. 네, 잘 됐다. 술 좀 먹여야 되는데. MT. 아. 이거는 근데 일단 내가 언박싱 해도 되겠지? 네. 일단 보여드리고. 오, 다 이쁘야. 퍼즐을 입자. 방송에 나오지 마라. 고. 이게 지식. 오. 같습니다. 직접 하신 거? 어? 두 개인데? 두 개, 두 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어, 이거 베텐 와서 찍은 거네요. 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어. 아, 여기, 여기서? 응. 뽁뽁이. 짠. 앙. 어, 신기하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준이. 사진을 보내면 제작을 하나 봐. 나중에 가져와서 MT 때 준비 시작하면 서로 자격을 맞추는 거 같아. 아, 이거는 무슨 게임을 개발하고 있냐. 멤버들. 오. 오. 계속 기대구나. 희진님 선물로 드릴게요, 제 사진. 안 받는 거 아니야? 됐어요. 짠. 야. 지금 머리색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금발로. 이거가 제일 예뻐요? 무슨 유도신 거예요? 팔블리즈. 팔블리즈. 꼰대 질문이. 이거 두 개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한 번. 피디님 하나 가지시라니까요? 아, 이거 햄, 이게 드린 거니까. 뒤에도 줄 생각이 없어. 진짜 주실 줄 알고. 갑자기 진지해가지고. 팬분들이 지금은. 아, 너무 웃겨. 이걸 짬준이가 받으면 유철민이 얼마나 질투하겠어. 아. 이게 남이춘이지? 아,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게. 네. 어, 나 처음 봤어.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어? 포크다스가 아니네? 아니, 가스러지지 않는 포크다스는 심장이 아닌 거. 그러니까. 포크다스가 케이크를 만. 이건 텐더롤 아니야? 맛있어요. 오빠 손에 있는데 왜 그 코쿠다스 얇은 거 같지? 약간 오뜨 느낌인데? 어머, 뒤에 다 먹었어. 근본 없는데 맛있네. 오빠가 갖다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오빠한테. 100원. 꾀돌이는 예전에 동전 200원 넣으면 이렇게 돌리면은 그게 그 맛인가? 그게 나왔었어요. 와, 진짜 그 알맹이들이 나왔지. 어, 비 제 생각은 좀 비위생적인데 이런 돌 뭐랄까 가짜 뽑기 거의 상품이 네. 있는 거지 상품. 예. 네. 근데 과자가 들어있는 게 있었어. 손에 친구들이 이렇게 벌리고. 맞아 맞아.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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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난 초콜릿 그거. 어, 맞아요. 맞아. 땅콩분 초콜릿. 와, 내 것도 있었어. 노래방에 좀 많았어 그런 게. 아 맞아 맞아. 노래방. 그거 있었잖아요, 노래방에. 노래 잘 불러지는. 몰라. 왜 위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왜 날 때? 어? 노래 잘 불러지는 껌 막 이런 거 팔지 않았어요, 노래방에? 어, 잘. 야, 아니, 무슨 가수가. 가수가 그 껌 씹고. 아, 그 껌, 그럼. 실제 기능이 있네. 사진 찍어야 돼. 식고 아이돌 됐으면 그 껌 성공했네.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여러분, 도핑으로 아이돌 됐습니다. 울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울림에 껌 놔둔 것 같고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루 하나씩 무조건 씹어야 돼, 이러면서. 이따가 하나 찍을게요. 자. 잠깐만. 아, 엄청. 껌창력. 어, 얘 너무 좋아. 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 이거 하나만. 이아 이게 아마. 하나, 둘, 셋. 어,
근데 머리 잘 어울린다. 아 진짜요? 다행이다. 진짜 맛있으신가 봐. 야, 팝콘 진짜 좋아요. 저녁 안 드신 거 아니죠? 안 먹었어. 김밥 먹었다면서요? 거짓말이야. 아, 점심이야, 점심. 늦은 점심. 야, 이거 근데 너무 괜찮은데? 아, 왜냐면 이것도 있어, 지퍼. 그래서 안 눅눅해져. 어, 어차피 한 번에 다 먹을 거야. 너 지퍼 잠글 때 잘 빼서 잠가야 돼요. 아, 그래? 눅눅해져. 새를 구매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니까. 근데 가면 또. 이거 대량 구매해놔야겠다. 한 박스 있는 거 아니야? 열 봉지 쌓여있어. 아마 여기서 낫추도 뭐 나왔던 거 같아. 아, 그래? 야, 네. 어떻게 이걸.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밀가루가 나올 거 아니야, 아직도. 근데 이거를 상표를 그러면 이 사람, 이 곰표 회사에서. 만든 거죠. 한 거야? 아니, 뭐, 그, 마케팅해주는 외부 업체에서 뭐 컨설팅. 했는데. 이거 미스트 쿠션도 있어요. 곰표? 오빠 그 핸드크림도 있었고. 아니, 곰표 치약 예원이랑 같이 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우와. 치약도 있어요? 응. 대박. 아, 곰표 맥주. 아, 맥주도 있댔어요. 밀맥주. 맥주는 그거지? 라거 느낌 아니라 약간 향 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밀맥주, 바이젠, 이런. 우와, 대박. 어? 와. 나초도 있네, 진짜. 나초는 근데 곰이구나, 이것도. 뭐 봐봐. 오, 신기하다. 나초는 좀 새롭다. 오. 좋다네. 이거 손이 뺄까요? 콜라보를 해야 돼. 콜라보.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좋아. 아니, 이거 콜라보를 하려고 스스스 해서 이거 옷도 있잖아. 스스스 해서 이걸로 하려고 했었어. 패딩? 오, 귀엽겠다. 아니, 패딩 뭐가 귀여워? 패딩 입고 무슨 스포츠 진행을 해? 아니야, 그걸 쓰면은. 거의 진짜 예쁜 건데? 아니 무슨 진짜 아니 궁이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게 있었어. 패딩 말고 코카콜라도 들어있어 지금. 코카콜라 패딩 말고 그 맨투맨티. 아~ 예뻐 그거. 차용은 예뻐. 초록색으로. 어, 초록색 흰색이어야 된다. 흰색 입으면 너무 또. 자, 감사합니다. 지혜 철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안나 보지도 않나. 안나 이거 안나 표정 똑같이 해서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안나 이미 찍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이렇게, 이렇게. 와, 같이, 겨울왕, 같이 찍어요. 아니야. 아, 같이 해요. 겨울왕 또 안 본 사람이랑 무슨. 빨리 같이 해요. 겨울왕 뭐야, 꼰대야, 뭐야. 겨울왕 빨리 주먹. 빨리 해주세요. 하나, 둘. 네, 이제 끌게요. 무슨 소리 좀 하긴 했네. 아, 너무 웃기다. 꼰대가 약간 다르게 치죠. 감사합니다. 그쵸,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